말리포 바다 캠프와 말리포 해양 스포츠 클럽 홍보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선 바다 캠프 시설 홍보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손가락 손 모양은 하와이언 인사입니다. 피스프, 피스, 평화를 나타내는 하와이언 인사이기도 하고 서퍼들의 인사이기도 합니다. 바다 캠프의 로고입니다. 바다 캠프에서는 패들보드, 서핑, 윈드서핑, 바다 수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바다 캠프 실내 교육장은 말리포 2길 150번지에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곳이 바다 캠프 실내 교육장 해변 쪽이고 말리포 횟집 건물에 있습니다. 1층이 교육장, 2층이 온수 샤워장과 대용조실, 옥상에 휴게실이 있습니다. 바다 캠프 장비 보관실은 그 위에 있습니다. 말리포 실내 교육장 모습입니다. 말리포 실내 교육장, 바다 캠프 실내 교육장에서는 서핑 요가, 요가, 패들보드 요가, 또 서핑과 패들보드, 윈드서핑의 실내 교육과 실내 실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윈드서핑, 서핑과 요가. 인조잔디를 깔아놔서 쾌적한 환경으로 실내 교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패들보드 관련해서는 기초에서부터 투어 전문가까지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말리포 해양스포츠 클럽은 연회원제도로 운영이 되며 해양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패들보드도 실내에서 교육이 가능합니다. 옥상에서 바라본 말리포 풍경입니다. 좌측에 말리포 포구가 보입니다. 다용도실입니다. 다용도실에서는 샤워가 가능합니다. 온수 샤워실도 따로 있습니다. 다용도실 복도 풍경입니다. 2층 온수 샤워장은 남자, 여자로 구분되어 있고, 10곳의 샤워 부스가 있습니다. 샤워장으로 나중에 옮길 건데, 각각의 이용자를 위한 캐비넷과 신발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패들보드 모습입니다. 패들보드 단체 투어나 단체 교육이 있을 때 패들보드를 트럭으로 이동해서 해변에서 패들보드를 타게 됩니다. 여기까지 대략적인 1차 바다 캠프 시설에 관한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바다 캠프를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